영어 사용자를 위한 한글 성서 낭독 326번째 시간. 여호수아 24장 25절.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26절.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27절.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28절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파, 파도, 전파, 전자기파, 파장, 음파, 광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파, 파도, 전파, 전자기파, 파장, 음파, 광파. 29절 이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30절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딤낫세레에 장사하였으니 딤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32절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벳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33절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사사기 1장 1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3절.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4절 유다가 올라감에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만 명을 죽이고. 5절 또 베색에서 아돈이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6절 아돈이 베색에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7절 아돈이 베색에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8절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9절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10절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더라. 11절 거기서 나아가서 드블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블의 본 이름은 기랏 세벨이라. 이렇게 오늘도 우리는 20개절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20개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프 우크라이나, 땡큐.